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모자나 선글라스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. 요즘 젊은 층과 남성 사이에서 인기인 아이템이 있습니다. 바로 양산입니다. 관련 매출도 크게 늘었다는데요. 양산 쓸 바에는 우산으로 자외선 차단하고 말겠다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. 지선호 기자입니다. 중년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양산. 이제는 양산을 쓴 젊은 층도 자주 눈에 띕니다. 싱가포르 여행 갈 때 양산을 처음 썼는데 너무 좋아서 서울에 왔더니 더 더운 거예요, 날씨가. 그래서 양산을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. 한때 지드래곤이 먼저 양산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남들 눈치를 봤던 젊은 남성층도 이제는 거리낌 없이 양산을 꺼내듭니다. 햇빛 가림도 가능하고 게다가 남자는 머리 할 때도 있으니까 모자 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때도 많은 것 같아요. 지난 한 달간 백화점 3사의 양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%에서 많게는 115%까지 늘었습니다. 폭염이 지속되면서 양산 매출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. 20, 30대 남성분들도 직접 와서 구매하고 가십니다.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는 폭염 대책의 하나로 양산을 빌려주고 있습니다. 피부 질환 예방도 되고 체감 온도 10도, 주변 온도 7도를 낮출 수 있어서 온열 질환 예방 효과. 양산은 우산과 달리 안쪽에 검은색 안막이 한 장 더 붙어 있어서 햇빛과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큽니다. 갈수록 맹렬해지는 더위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양산 사용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